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처음 만나보는 네. 브랜드의 이펙터를 만나볼 예정이고요. 테크앤톤에서 제작이 되는 파파부스트 네. 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테크앤톤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정보가 네.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생전 처음 보는 브랜드 네. 예, 이펙터입니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테크앤톤은 런던 클럽의 호스트 기타 연주자이자 엔지니어인 오너에 의해 디자인 설계되는 1인 공방이라고 하네요. 파비오라는 사람이 오너인가 봐요. 이 파비오는 어린 시절부터 일렉트릭 기타를 연주하며 자연스럽게 영국의 오리지널 빈티지 앰프를 경험하고 소유했습니다. 수많은 부티크 페달들을 사용하며 많은 페달 브랜드들이 좋은 소재를 사용하여 하이파이한 사운드를 내어주지만 자신이 어릴 적부터 사용하던 오리지널 앰프 사운드와는 다른 것에 아쉬움이 남았고 마침내 자신만의 독창적인 개인 스테이지 회로를 완성한 테크앤톤을 탄생시켰다라고 하네요. 이 뭔가 이 이펙터 회사들의 불문율 같아요. 다 똑같은 테크트리를 타잖아요.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과연 지금 이분도 개인이 이제 출발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개인이 소유했던 네. 이제 빈티지 앰프라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큰 회사는 없었겠지만 과연 몇 개의 빈티지 앰프를 소유했길래 네네.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했을까? 아니면 정말 약간 결국 사람이 다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말 하나의 그 앰프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워너비 사운드만 고집해서 출발을 한 것인지 네. 정말로 모든 빈티지 앰프를 다 들어보면서 그걸 한 것인지는 네. 의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뭔가 일본 소년 만화 특유의 그 라인 있잖아요. 스토리 라인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평범한 듯하게 보이다가 수련 각각 수련을 겪으면서 강한적을 만나게 되고 강한적에게 한번 패하고 다시 수련하고 나가고 다시 강한적이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이 항상 이 똑같은 플롯이 있는데 이 이펙터 브랜드들의 이 설명에 보면 전부 다 어린 시절부터 기타를 접했고 기타리스트면서 엔지니어이고 다른 이펙터들의 만족을 못해서 자신만의 브랜드를 서로 런칭을 했다라는 게 비슷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운드는 좀 차별화가 돼 있었으면 하는 네. 바람이 있어요. 테크앤톤의 파파부스트는 그 목적에 충실하도록 심플하게 제작된 부스트 페달입니다. 네. 기타 연주자마다 부스터를 사용하는 목적과 방법이 다양합니다. 파파부스트는 드라이브 페달 앞에 장착하여 개인 부스터로 활용할 수 있으며 드라이브 페달 뒤에 위치하여 클린, 개인 미드레인지 부스터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일반적인 9V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하지만 15V까지 풍부한 헤드룸을 제공하도록 제작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사용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페달 내부의 인터널 스위치를 채용하였으며 내부의 스위치를 작동시키면 조금 더 컴프레션이 걸린 소리를 내도록 제작이 되었다고 나와 있네요. 컨트롤부터 보시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죠. 저는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레벨 볼륨을 조절합니다. 12시 방향 이후부터는 클래스 A와 같은 톤 변화가 온다라고 합니다. 퓨얼 이 개인 노브예요. 부스팅 시킬 개인의 양을 조절한다. 스파클, 이펙터의 톤을 조절합니다. 올릴수록 고음역이 부스팅되어 트래블 부스터로 사용할 시에는 노브를 올려주고요. 반대로 고음역이 너무 강하다면 반대로 돌려서 세팅을 한다. 가장 일반적인 스타일의 네. 컨트롤 노브를 가지고 있고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극장에 갔어요. 극장에 갔는데 딱히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서 간건 아니고 보니까 뭐 시간 맞는 거는 이 영화밖에 없고 기대 없이 그냥 들어갔는데 재밌어. 재밌어. 괜찮네요. 괜찮네. 이게 그래픽도 사실 보면은 되게 네. 귀엽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어떤 이제 요즘 출범하는 타 이펙터 브랜드들과 좀 그래픽이 좀 달라요. 네네. 뭔가 약간 웹툰에 나올 것 같거나 아니면 그왜그 진짜 외국 그 만화 만화책. 잡지 그죠? 네네네. 만화 잡지나 만화책에 있을 법한 그런 캐릭터예요. 실제로 보면. 그리고 이 브랜드가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까지도 이제 같이 또 다른 이펙터들 리뷰를 할 텐데 특징이 뭐냐면 다른 브랜드들이 이 노이즈를 억제하는 데 많이 공을 들이는데 이 브랜드는 이 저주파 대역에 톤이 손실되는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허용 범위 내에서 노이즈를 그냥 발생시킨다고 맞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더 자연스럽고 빈티지한 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소리 생각을 좋네요. 가져봅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볼륨, 아까도 느끼셨지만 12시인데 이미 많이 올라가는 것을 느끼셨고요. 이제 제가 여기서 이톤 노브들과 게인 노브들을 조작을 하면서 사운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인 한번. 네. 자연스러운 부스팅. 요즘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앰프라이버리에서 느껴지는 약간 풀크랭크한 느낌이 그렇죠. 좀 나죠. 좋아요. 좋네요, 좋아요. 괜찮습니다. 되게 기분 좋게 소리 나네요. 지금 저희가 톤을 응. 많이 좀 깎아서 한번 네. 들어볼게요. 끝까지 게인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소년 잘 컸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볼륨을 좀더 높여볼 예정입니다. 네. 많이 볼륨이 높아졌을 때, 제가 이제 볼륨 페달을 써가지고 일정 볼륨으로 맞출 거고요. 저희가 이 볼륨을 높여보는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12시가 넘어가면, 앰프 클래스 A 성향의 사운드가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를, 3시까지 가볼까요? 네.
좋다 이거. 잘 만들었다 이거. 아 저는 정말 기대 없이. 어, 네. 어, 정말 기대 없이 왔는데 어, 잘 만들었네요. 아 이게 지금 요거 넘어가니까 확실히 네? 빠그라지면서 맞습니다. 그 터지려고 하는 소리가 일품이네요. 그리고 정말 이 단순히 말만 한 브랜드는 아니었다. 뭐냐면 정말 앰프 크랭크업된 저희가 요즘에 진짜 아까 은총 씨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 풀 크랭크업 사운드를 많이 접하지 않았습니까? 네. 가장 근접한 사운드가 나는 부스트였다라고 오,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어, 굉장히 멋진 사운드, 후끈한 사운드. 와, 소리 좋네 진짜. 심지어 굉장히 패태졌지만 텁텁하지도 않고 시원시원한 사운드를 네. 들려주는 이펙트였다.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님 그 패태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대체 그 왜 저희가 부스터라고 좀 하면은 너무 그냥 팻만 해져서 그쵸? 아, 아 소리가 되게 뚱뚱해지네요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요즘에 확실히 크랭크업 라이브러리 진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 팻만 해진다고 해서 나는 느낌이 아니고 그 뭔가 맞아요. 그 맞아요. 있거든요 어, 어. 그 느낌이 그리고 그 레인지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팻해서 꽉 차도 뚱뚱해진다기보다는 뭔가 밀도감도 엄청나죠. 네, 이렇게 됐지만 또 이렇게 맞습니다, 넓게 맞습니다. 이제 나오는 게 있는데 어. 그게 나네요. 그렇습니다. 어, 생각보다 어, 굉장히 멋진 사운드를 들려줬다라고 네. 평가를 주고 싶고 이 굉장히 이 노브를 어떤 방향으로 돌려도 어, 다 쓸 수 있는 정말 똑똑한 부스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총 씨 먼저 파파 부스트에 대한 한 줄 평을 주신다면. 네, 한 줄 편 드릴게요. 런던 소년이 정말 잘 컸다. 런던의 소년이 정말 잘 컸다. 아빠가 됐네요. 네, 네. 어, 확실히 그 오 정말 간만이네요. 또 기대 안 하고 좋은 페달 간만인 것 같습니다. 어. 오, 정말 잘 큰 것 같아요. 저는 한 줄 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좋은 이펙터는 많다. 이 전혀 기대도 안 했던 브랜드고요. 어, 이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까지 이 테크앤톤의 이펙터들을 다뤄볼 텐데 이 처음에 파파부스트잖아요. 다음에 뭐 마마 드라이브, 할머니 디스토션 뭐 이런 식이에요. 얘네 브랜드 컨셉이. 그래서 저는 아이 뭐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 기대와 달리 굉장히 만족스러운 양질의 사운드를 들려줬고 제가 최근에 접했던 부스터 중에서는 가장 마음에 드는 사운드를 연출해줬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9.0, 9.5. 오, 네.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아... 확실히 좋아요. 사실 10점도 드리고 싶었는데 네네. 뒤에 애들이 궁금해가지고 일단 좀 아껴놨습니다. 밑밥을 살짝 깔았군요. 어,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다음 시간과 다다음 시간에도 테크앤톤의 이펙트들 만나볼 예정이고요. 이 함께 보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어, 이 드라이브류들이기 때문에 네. 비교를 하면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